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 저녁 드디어 스토커즈 인템포 무드 콜라보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직 판매 시작 안 했어요. 영상 끝까지 봐줘야 돼. 할인 정보도 있다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모델별 착용감, 추천 사이즈 얘기도 해볼 거고요. 니트 컬러별 코디까지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콜라보는 오늘 저녁 8월 24일 목요일 7시 반 인템포 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진행될 예정이고요. 판매 시작 30분 전 저녁 7시에 유튜브 라이브에 여러분들 컬러, 사이즈 고민 함께 할 예정이니까 유튜브 라이브도 많이 와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 콜라보 제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번 저희 콜라보 제품은 심플한 크루넥 니트예요. 실루엣은 어깨는 살짝 드롭되고 통은 여유롭게 가져간 편으로 편하게 입는 니트였으면 싶었어요. 12게이지 삼합으로 두께감을 표현하자면 티셔츠와 맨투맨 사이 받으셨을 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뭔가 니트 하면 떠오르는 포근하고 묵직함 요런 맛은 안 내고 싶었거든요. 코튼백으로 터치감은 딱 코트 니트로 세탁기 사용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니트의 관리는 사실 최대한 빨지 않는 거. 이너 티셔츠를 입어줌으로써 니트를 최대한 빨지 않은 건데 뭐 어떻게 안 빨겠어요. 손 세탁, 드라이 클리닝을 물론 더 추천을 드리긴 하겠지만 세탁기를 사용하신다면 울 세탁 코스, 찬물로, 중성 세제, 탈수는 약, 건조기 노! 요 정도 지켜주시고 면 니트는 아무래도 젖었을 때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세탁기 꺼내서 구겨짐 탕탕 펴주시고 잘 펼쳐서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펼쳐서 말려주세요. 이번 콜라보는 세 가지 사이즈로 진행이 됩니다. 여성분들 그리고 키작남 분들을 고려했어요. 저야 워낙 옷을 크고 길게 입는 거에 거리낌이 없는 편인데 구매 내역을 보니 커플 구매 내역이 너무 많더라고. 다 있었구나! 모델별 사이즈 착용감 보시면서 원하시는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 키작남분들에게는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드리는데요. 품이나 어깨 이렇게 낙낙하게 나왔기 때문에 작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170에서 한 177 정도 적당한 체형분들께는 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177 이상 좀 헐렁하게 입고 싶다 아니면 난 체격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X라지까지. 저희 콜라보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출시가 되는데요. 우선 제가 입고 있는 Moonlit Navy. 묵직한 네이비 톤에 크림과 살짝 죽은 톤의 하늘색 스트라이프로 이름에 Moonlit, 달빛 비춘 하늘. 제가 슈퍼 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밤에 하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네이비가 딱 깔린 밤에 크림 색깔 달이 딱 떠져 있고 그 주변에 하늘색 그 뭔가 그 이미지가 너무 예뻤어. 네. 티가 담아본 감성톤입니다. 이거 누가 있다고 만들어놨어? 컬러가 정말 쉬운 컬러들이라서 무난하게 스트라이프 도전하시기엔 좋을 거예요. 다음은 펄 그레이. 이번 시즌 그레이 크림 톤의 옷들을 굉장히 예쁘게 봐서 딱 그걸 위해서 만든 컬러웨이예요. 그레이 원사지만 은은한 웜톤, 크림까지 받쳐주고 거기에 샤프하게 가로지는 블랙 스트라이프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모나크 블루. FW 트렌드에서 제가 제일 만들어보고 싶었던 니트 컬러예요. 정말 다양한 컬러웨이들의 블루를 테스팅해보고 좀 눈이 덜 아픈 선에서의 쨍한 블루 컬러를 골라봤어요. 거기에 크림 블랙 라인으로 조금 영하고 다이나믹하게. 나 잠시 또 F 한번 하고 갈게요. 모나크 버터플라이라고 쳐보시면 되게 매혹적인 나비가 있는데 딱 그 컬러 아니냐고. 내가 요거 입고 남친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저희 콜라보를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한 코디까지 준비를 했죠. 다양한 팬츠, 레이어링, 아우터까지 준비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은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 우선 초초초 가을 시즌 반바지에 헐렁한 이 티셔츠처럼 입어주셔도 예쁜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카고 쇼츠, 버뮤다 팬츠, 데님 쇼츠까지 다 편하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코튼 니트이니만큼 초가을부터 즐겨보자고요. 그리고 또 FW 시즌 찰떡인 건 뭐예요? 생지 데님, 인디고 데님. 네이비 톤은 은은한 느낌 때문에 남친룩 깔끔하게 입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레이 컬러는 데님 팬츠를 살짝 더 루즈하게 캐주얼하게 가져가 주는 거죠. 그리고 블루 컬러는 포인트가 되는 만큼 데님이 막 카고 디테일 들어간 거 살짝 힙하게 입어도 예뻐. 자, 중청 데님 안 될 거 없죠. 마찬가지로 네이비 되게 심플 담백한 남친 룩. 그레이는 조금 더 루즈한 감성의 중청 데님과 매칭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감성 룩. 블루 컬러에는 아예 힙 캐주얼하게 좀 어벙한 중청 데님 입고 막 벨트 늘어뜨리고 살짝 빈티지 레트로하게 입어도 예쁘더라. 흑청 데님도 당연히 가능하죠. 깔끔한 느낌의 흑청 데님을 활용해주면 깔끔한 느낌이 나고요. 워싱이 들어가준 데님과
뭔가 매칭이 되었을 때는 살짝 그런지 하면서도 루즈하게 빼주면 얼마나 예쁘니.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하지 않은 선에서 힙한 스타일링을 할 때 이 스트라이프 니트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화사한 스타일링을 원한다? 크림 화이트 진 꺼내면 되는 거예요. 살짝 슬림한 팬츠도 깔끔하게 잘 받쳐주고 조금 와이드한 실루엣도 귀여운 느낌을 내주는 스트라이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시는 무드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데다 포인트 가방 같은 거 하나 들어주면은 가을 코디 끝! 그리고 확실히 스트라이프가 주는 프레피한 느낌도 살아있어서 면 팬츠류와도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어떤 베이지 컬러감의 팬츠여도 다 어울려요. 그런데 만약 저라면 네이비는 조금 더 담백한 프레피함을 줄 것 같고요. 그레이 톤이나 블루 톤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풀면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 팬츠 올리브 카키도 되지. 깔끔 담백한 핏의 퍼티그 팬츠부터 카고 팬츠 혹은 정말 실루엣이 와이드해져도 잘 묻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상의 사이즈감에 따라서 조금은 딱 맞게 입으시는 분들은 같이 피팅되게 입어주면 예쁘고 사이즈 업을 했다 하신다면 바지도 함께 헐렁하게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네요. 제가 짚어드린 컬러 말고 다른 컬러 팬츠 매칭도 예뻐요. 몇 개 추려드리자면 네이비 컬러는 브라운 슬랙스나 브라운 바지류랑 매칭을 됐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블루 컬러는 아무래도 그냥 블랙 뭐 카고 팬츠가 제 눈엔 제일 안성맞춤이야. 그리고 그레이 컬러감은 많이들 구매하셨을 핑크 팬츠와 매칭했을 때 예뻤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니트를 야물딱지게 소화하시는 방법은 바로 추리닝에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추리닝 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프에 좀 캐주얼한 느낌의 니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헐렁한 추리닝이랑 매칭되었을 때 굉장히 잘 묻더라고요. 자, 다음은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 않은 니트이니만큼 셔츠와 레이어링을 해도 궁합이 좋아요. 스트라이프의 프레피한 맛 때문에 갖고 계신 데님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도 예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제가 도전하고 싶다던 패턴 온 패턴 스트라이프 셔츠 있다면 스트라이프 온 스트라이프 꼭 해보세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체크 셔츠도 있으시죠? 혹은 구매하실 예정이시죠? 그거랑 매칭해도 전 좋더라고요. 날씨가 충분히 추워지진 않았지만 아우터랑 매칭했을 때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깔끔한 느낌의 뭐 블루종, 짧은 자켓, 레더 자켓까지 스트라이프 니트랑 매칭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스트라이프이니만큼 유틸리티한 감성의 베스트 같은 거 얹어줘도 예쁘고 바람막이 뭐 이런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데님 자켓 안에 딱 입어주면 정말 제 취향일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스토커즈 첫 콜라보는 인템포 무드와 함께 했는데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구매 고민, 사이즈 고민이나 컬러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 7시 반 인템포 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아, 나 아직 뭐 살까 고민이야 하시는 분들은 7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상담, 뭐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라이브도 많이 와주라. 라이브 동안 할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이따 저녁 7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봐요. 안녕. 할인 길게 끌려면 내가 라이브 오래 할게. 안녕.